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유원 플러스균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의외로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서 하나가 유원 플러스균이 가루로 되어 있느냐, 뭐 액체로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그걸 제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유원 플러스균은 발효를 할 때 사용하는 발효 종자균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술을 만들 때 누룩을 사용을 했잖아요. 누룩. 그러니까 쌀 누룩은 이 쌀밥을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균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쌀 누룩은. 예. 그리고 뭐 이제 빵 만들 때 쓰는 이제 뭐 이스트, 뭐 효모, 그것도 사실은 발효 종자균입니다. 누룩도 발효 종자균입니다. 그러니까 유인균도 유원 플러스균도 발효 종자균입니다. 좀 발효를 할 때 이제 이걸 사용을 하는데, 근데 도대체 차이가 뭐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통일호 탔죠. 통일호. 그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뭐 억수로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 통일호. 그다음에 조금 더 발달된 게 이제 무궁화호 뭐 그 타고 좀 더 발달된 게 새마로 타다가 요즘은 이제 KTX 탄다입니까? 또 SRT 뭐 또 이렇게 더 빠른 이제 기차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이제 느리게 가는 거. 그러니까 그 뭐 통일호 같은 거 그게 이제 누룩이고 그보다 조금 더 빠른 게 그 저 이스터 그거. 그보다 좀 더 빠른 게 EM이고 그거보다 이제 요즘 최신형 제일 빠른 거 그게 바로 유원 플러스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수단도 시대 따라 가지고 조금씩 바뀌듯이 미생물들도 그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점점 세련돼지죠. 그래서 유원 플러스 균은 이제 누룩이나 이런 데는 이제 그 자연의 균을 모으다 보니까 이제 조금 주변에 이제 또 뭐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균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으로 술을 빚었는데 어떨 때는 이제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유원 플러스 균은 아주 정밀한 그런 시설에서 이제 사람한테 유익한 사람 몸에 이렇게 그 다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건강한 미생물들만 발효를 해 놓은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일반 누룩보다는 월등하게 발효가 안정적으로 잘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효모도 이제 뭐 사실은 좋죠. 싸고 뭐 이만큼 뭐 천 원인가 밖에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싸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효모도 조금 뭐 이렇게 그 아까 통일호 뭐 무궁화호 그런 정도죠. 근데 지금은 KTX가 있기 때문에 굳이 통일호를 뭐 추억을 위해서 타는 거면 몰라도 통일호를 우리가 타고 갈 필요는 없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발효가 잘 되는 이제 발달된 그런 균을 사용하는 게 저는 뭐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유원 플러스균 어떻게 생겼어요 물어보는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요렇게 가루로 분말로 되어 있습니다. 균이 어떻게 이게 분말이 돼?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균은 원래 이제 액체, 물이 있어야지 발효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동결 건조, 그러니까 그 아주 낮은 그런 온도에 동결 이제 을어 가지고 건조시키는 게 이제 동결 건조 기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동결 건조 해가지고 분말로 만들어 놓고 수분을 다 빼버리고 나면 균들은 발효를 안 합니다. 활동을 못 합니다. 꼼짝 못 하고 그냥 이렇게 수면 상태에 있는 거죠. 동면 상태에 가만히 있습니다. 미생물들은. 근데 여기에 이제 물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막 활성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바로 뒤에 미생물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요걸 영상을 하나 넣어 놓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미생물들이 활성화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처음에 이제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느냐? 당연히 그 액상으로 해 가지고 만드는 거죠. 이 만들어 가지고 근데 그 액체를 가지고 계속 유통을 시키려고 그러면 얘가 계속 발효를 합니다. 하니까 실제로 제대로 이제 유통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동결 건조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사용을 할 때는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사용해? 이러는데 요 한 스푼 이렇게 딱 뜨면 요게 1g입니다. 1g. 예. 그러면 1g을 이제 보통은 저희들이 이제 그 여러분들이 발효하고 싶은 거, 뭐 내가 이제 사과를 발효해가지고 사과 식초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사과를 이렇게 전체 무게 있잖아요. 사과 전체 무게가 만약에 이제 2kg다. 2kg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걸 저희들이 1kg에 1g만 넣으라고 했었습니다. 1kg에 1g. 그래도 발효가 돼요. 예, 되는데. 근데 이제 1kg에 1g을 넣게 되면 이제 조금 힘이 딸릴 수가 있어요. 근데 1kg에 1g을 넣으면, 온도를 좀 잘 맞춰줘야 됩니다. 그, 이 유원 프루스균이 좋아하는 온도가 30도에서 40도 사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30도에서 40도 온도를 여러분들이 잘 맞춰줄 수 있으면, 전체 무게, 발효하고 싶은 거 전체 무게에서 1kg에 1g만 넣으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할 때 이제 30도에서 40도 온도를 계속 맞춰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이 1kg에 2g을 넣으라고 합니다. 2g. 그러니까 두 배를 넣는 거죠. 아까, 제가 요 보여드린, 요 스푼. 요, 자, 이제 요 스푼. 요게 이제 1g 스푼이라고 그랬죠. 요 스푼을 전체 무게가 1kg 같으면 이 스푼으로 두 스푼만 넣으면 충분합니다. 근데 한 스푼만 넣어도 되는데 왜 두 스푼을 넣어? 이제 온도나 여러 가지 이제 발효 환경이 가정에서는 그걸 맞춘다는 게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뭐 여러분들 그 뭐 거실에도 두고 뭐 저기도 두고 이렇게 이제 두는 때는 미생물을 조금 넉넉하게 넣어주면 좋아요. 넉넉한 거는 두 배를 넣어주면 제일 좋죠. 네, 그래서 2g을 넣으면 그러면 전체 무게가 만약에 뭐 5kg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배니까 요 스푼으로 10스푼을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10g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kg에 2g. 이 비율로 모든 것이 다 정해진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 비율이 안 듣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뭔가 하니 블루자 달린 거. 뭐 블루베리, 뭐 아로니아 같은 거. 아로니아도 이제 그 원래 이름이 그 블루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블루자 들어가고 보랏빛 나는 거.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이제 향균력이 있습니다. 향균력. 이 생강 같은 것도 사실은 향균력이 있죠. 생강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우리가 그 발효시키고 싶은 것 중에서 향균력이 있는 거는 미생물을 조금 더 넉넉하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얼마큼 넣어? 그러니까 2g보다 좀 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로니아를 발효하고 싶다, 10kg를 발효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이제 20g 넣고 한 5스푼 정도 더 넣어주는 거죠. 그래 조금 더 넉넉하게 넣어주면 발효가 더 안정적으로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할머님이 이제 평생을 누룩으로 이제 뭘 이걸 다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제 저희들 유원 플러스 교훈을 이제 구입을 하셨습니다. 해가지고, 뭐 그 할머니는 이제 발효 완전히 명장이죠. 뭐 발효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입니다. 누룩으로 발효를 잘할 정도면, 뭐 이걸로는 그냥 발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발효는 미생물이, 이 안에 있는 미생물이 99% 다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누룩이 조금 이제 공기 좋고 물 좋을 때 뭐 한 100년 전에는 누룩이 좋았죠. 근데 요즘은 공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 막 공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할 때 이제 약도 농약도 많이 치고 이러다 보니까 누룩도 비실비실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그러니까 누룩 좋은 누룩 만들려고 그러면 지리산 꼭짝이 근데 지리산 그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물 좋고 공기 좋고 막 그런 데서 막 누룩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주변에 오염원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리산 꼭대기 안에 들어갔다 해도 하늘에서 황사 내리면 이게 뭐 골치 아픕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비로 황사가 내려가면 이게 뭐 무슨 수로 그걸 막겠습니까? 그래서 100년 전에 뭐 50년 전에 물 좋고 공기 좋을 때는 누룩도 좋았죠.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님은 누룩으로 뭘 많이 만들었어요. 예, 많이 만들고 잘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술이 좋은데 요즘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물 좋고 공기 좋고 이런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좋은 누룩이 건강한 누룩이 별로 없습니다. 있다 그러면 그거는 막 정말로 좀 가격이 이제 다른 것보다 조금 비싸죠. 그래서 이제 그
그 할머님이 이제 이걸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셨는데 너무 발효가 잘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상하다. 뭐 저렇게 막 완전히 그냥 막 이렇게 극찬을 할 정도로 뭐 물론 이제 잘 되긴 잘 됩니다만은 그 왜 그렇게 되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유원 플러스균을 얼만큼 사용하셨습니까? 이러니까 한 20kg 정도 만드는데 이 한 통을 다 부었답니다. 한 통을. 그러니까 20kg 만드는데 사실은 40g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반통만 하면 돼요. 이게 100g이니까 반통만 하면 돼요. 반통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한 통을 다 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양을 넣은 거죠. 당연히 발효가 잘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발효가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어떻게 뭐 좀 되니 안 되니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요걸 딱 떠가지고 넣을 때 어떻게 벌벌벌 떨면서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안 들어가요. 그리고 아깝다, 뭐 비싸다, 아깝다, 뭐 이래가지고 좀 해씩 이렇게 넣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금 딸리죠. 이제 그러니까 조금 하고도 물론 발효는 됩니다만은 그럴 때는 이제 환경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좀 어려워요. 예,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아예 넉넉하게 넣어버려. 그러면 뭐 걱정할 거 전혀 없다. 넉넉하게는 1kg에 2g 같으면 그렇게 또 비싼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효모 가지고 만약에 10kg 발효한다. 효모가 아니고 저기 누룩 가지고 10kg 발효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10kg를 발효하려고 하면 누룩 3kg가 있어야 됩니다. 3kg가 그러니까 한 30% 정도는 누룩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kg 발효하는데 요걸로 20g만 있으면 돼요. 20g. 그러니까 그걸로 따진다고 그러면 절대 이게 비싼 게 아니죠. 예, 누룩의 그거에 비해서는. 그리고 훨씬 더 KTX 타고 서울, 부산에서 서울 가는 것처럼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발효가 잘 된다는 겁니다. 예, 자, 오늘 유원 플러스균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비율은 1kg에 1g을 원래 쓰는데 넉넉 잡아 1kg 발효할 때 2g. 그리고 이 1kg라는 것은 전체 무게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을 사용해서 쓰면 무게까지 다 합한 거의 그 1kg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전체 무게가 1kg일 때 2g을 넣으면 된다. 요걸 제가 사실은 엄청 말을 많이 합니다. 막 한 달에도 막 수백 번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보시고,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참고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편하죠. 예, 굳이 왜 어렵게 힘들게 발효를 하겠습니까? 그게 또 제일 중요한 건 발효가 중간에 이제 미생물들이 힘이 짜치잖아요. 힘이 딸리고 좀 비실비실하고 그러면 발효하다가 말 아픕니다. 이제 발효하다가 말 아픈 게 뭡니까? 실패한 거죠. 실패한 겁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발효가 중간에 실패하게 되면 부패하게 됩니다. 썩어 봅니다. 그럼 그걸 나머지 전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버려야 되죠. 거기에 비해서는 그런 거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실패하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 근데 가끔 정말 1년에 한두 명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내가 물어봅니다. 이거 발효할 때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발효할 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 넣으면서 이거 설마 아니 되겠나? 뭐 안 되겠다. 안 된다. 되겠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부정적인 그런 이제 생각들, 그런 마음들 이런 걸 가지면 이 미생물도 생명이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계속 안 된다 해서 나쁜 마음들, 부정적인 마음들, 그런 걸 계속 발효하는데 여러분들이 전달을 하면 어떻게 되죠? 미생물들이 그냥 기가 폭주어가지고 발효할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발효가 되니 안 되니 이제 이런 분들 이제 가끔 이제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의심부터 하고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될 것도 안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이걸로 발효가 안 된다는 거는 안 되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되는 게. 예,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점에서는 뭐 저희들은 수없이 이 발효 실험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런 조건을 맞춰주는 게 물론 제일 좋지만 이제 발효 조건들을 못 맞춰줄 때는 오히려 균을 넉넉하게 넣어버리면 지가 알아서 다 발효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